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반려견 한 마리를 또 입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도 용인의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새로미를 분양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성산 전야에 이 새로운 이 반려견을 분양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함께 있는 반려견은 모두 개가 6마리고 고양이 5마리 등 모두 11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가장 뜨끔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 아닐까? 풍산께 이 사료값 뭐 그리고 병원가 인건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250만 원을 안 준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파양을 했고 그 풍산께가 경북대학교 이 수익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중이염에다가 방광염에다가 뭐 이 결석까지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입원했었고 입원비만 1,1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있는 우치 동물원에서 이제 이 입양을 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이 돈이 아까워서 개를 파양한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반려견들을 입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 뉴스를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가 뜬금없이 문재인이 갑자기 오늘 성금을 보냈다.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개와 관련해서 돈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현직 대통령이 또 반려견을 입양을 했다 하니까 자신은 돈 때문에 반려견 그것도 김정은이가 줬던 반려견을 파양하고 내쳤다 하는데 그래서 이 돈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심지어 본인의 이 딸이 200만 원의 모금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개 달력을 만든다 하는데 거기 무려 1억 5천만 원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야 돈 때문에 개도 파양하고 또 그 돈 때문에 또다시 이 개 가지고 뭐 영업을 한다 장사한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죠. 그래서 이 문재인의 이 말하자면 최미한 위신 이게 막 깎이니까 그래서 성급을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성금을 낸 시점을 보니까 지난 23일 날 5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일 날 500만 원을 냈는데 이 26일 날 경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이 모금회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모금회는 문재인이 보좌관을 통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서 성금을 써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업 이 모금회와 양산시 등에서는 자, 우리 동네 행복 드림 사업을 통해서 양산시 저소득 세대의 긴급 구호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금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양산시 복지재단을 통해서 양산시 안에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줬는데 26일 날 이렇게 발표한 것도 이렇게 최근에 그 반려견 다시 입양하고 문재인의 좋지 않는 이 이미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500만 원. 이 댓글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비판의 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500만 원을 낼까 1000만 원을 낼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자, 이 한 달에 비과세로 받는 돈만 1400만 원. 자, 이 경호 본인 돈 들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경호원과 비서관과 차량과 그리고 뭐 여행 경비, 치료 경비 해서 억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재인 고작 500만 원 내놨나. 그런데 무엇보다도 5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생색을 내고 싶었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에 이런 걸 하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기부를 하고 난 뒤에 그걸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걸 언론에 보도한 걸 보니까 그것도 23일 날 성금을 내고 26일 날 보도한 시점을 보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반려견도 또 입양을 하면서 화제가 흘러가니까 계속해서 이 좀스럽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0만 원이 뭐냐 이 개 사료값 뭐 이 때문에 250만 원이 없어서 개를 파양할 한다고 하는 문재인.
자, 500만 원을 어떻게 냈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너무 짜다 하는 기사도 있고, 자, 그,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고 잊혀진 채로 살고 싶다 하더니, 그 이것도 잊혀진 채로 살려고 하면은 기부를 뭐 5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고 난 뒤에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재인이 과거에 잊혀주고 싶다는 게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걔는 버리고, 걔는 버리고 500만 원을 준다. 이게 말이 되냐? 그 걔의 치료비, 병원 입원비만 1,100만 원이다. 알고 있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인이, 타지마할까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그때 전세비가 얼마나 들었냐? 몇 억이 들었느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김정숙이 혼자 타고 갔을 때. 그리고 또 댓글에 보면은, 자, 이게 뭐 몇천만 원 하는 옷을 입고, 농협, 몇천만 원인가요? 800만 원인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 쇼핑 갔을 때. 자, 이런 것 등등 보면, 자, 개인이 쓸 때는 굉장히 사치를 하면서 돈 내릴 때는 인색하다. 그것도 언론에 알리고 있다. 뭐 이런 비판. 그리고 부인이 그리 옷을 많이 입었는데 그옷몇 벌만 줄이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할수 있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자꾸 이딴 걸로 인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잊혀지고 싶지 않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숟가락 얹기의 달인이다. 생쇼의 달인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 어쨌든, 자, 이 문재인의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자, 달력 팔아서 1억 5천만 원 펀딩을 하고 난 뒤에 꼴랑 500만 원을 냈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기사를 내냐? 왜 자꾸 기사를 내냐? 그러니까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 했는데 왜 자꾸 나오느냐? 뭐 이런 기사가 있고, 자, 이 500만 원 가지고 기사까지 나오니 참 성공한 거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기사가 나오니까 성공했다. 자, 어쨌든, 이 문재인의 기부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은퇴 안내견,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안내견을 다시 입양함으로 해서, 자, 문재인에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장 뜨끔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부터 6년간 이 새로미 안내견 파트너로서 생활한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가 이 새로미 안내견을 조끼를 벗겨주면서 뭐이 새로미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줬고, 김건희 여사는 꽃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축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새로미는 제가 받은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중에 가장 큰 기쁨, 행복 선물이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안내견이 은퇴 후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홈케어, 새로미에게 홈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도 동물은 인간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임을 다시 새삼 느꼈다. 아직도 일부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학대받고 상처받는 동물이 없도록 사회 인식을 개선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학대 물건처럼 다루는, 자,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이 한쪽이 개를 많이 선전하고 SNS 많이 올렸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개를 파양해 버리고 내치는 걸 보고, 자, 요 단어가 거기 어울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과 윤석열 이두 전직 대통령의 연말에 이 말하자면 개를 가지고 이 기사가 나오는데, 묘한 콘트라스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왜 500만 원 성금을 냈을까? 내면 좀 많이 내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내든지, 내더라도 소리 안 나게 하든지. 그게 이런 풍산계 파양과 거기에 대한 여론 악화 등등에 대해서, 그래도 여론 개선이 안 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새로미에 대한 입양을 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말하자면 콤플렉스를 느껴 가지고 그래서 돈을 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